테이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말 그대로 그냥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합니다. 테이블 속의 행은 로우죠. 로우는 TR입니다. 그럼 TR이 하나의 로우, 하나의 행이 되죠. 그 속에 있는 칼럼은 TD로 표현합니다. TD는 하나의 행, 아니 칼럼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열이죠, 열. 그렇죠? 열이 됩니다.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세 개의 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me고 그리고 name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목을 표시하는 게 낫겠구나. 그러면은 잠깐만요. 일단 배트맨 있고 배트맨의 급여가 2,000원 그리고 뭐 근무 시간은 Monday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복사해서 몇 개를 더 넣겠습니다. 배트맨 말고 슈퍼맨도 할까요? 슈퍼맨 들여서기가 좀 깨졌네요. 나중에 자동으로 이걸 맞추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하고 있나 손으로 하고 있죠? 슈퍼맨 맨은 급여가 3,000원이고 그리고 근무 시간은 Tuesday 맞아 화요일 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그 외에 영웅이 또 누가 있죠? 그 외에 어떤 히어로가 있고 아이언맨 할까요? 아이언맨 그래서 급여가 2,500원 하늘도 막 날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연비가 조금 되겠죠. 웬즈데이.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표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표라고 느낌이 들게 하려면 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테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입니다.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1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보드는 디폴트로 1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제목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제목을 따로 이렇게 마구 깨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TD가 아니고 TH입니다. 여섯 개를 다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TH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껍게 진하게 되죠. Name salary 그리고 근무일 working 이렇게 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나중에는 우리 자동화된 툴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지 나중에 쉽게 수정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셀 패딩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도 있는데 셀 패딩 이거는 셀 내에 지금 글자가 너무 배트맨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가 꽉 차 있잖아요. 슈퍼맨 보면은 이 슈퍼맨이 지금 칸 내에 아예 완전히 차가지고 있죠. 이거 좀 여유 있게 해주고 싶을 때 셀 패딩을 씁니다. 그래서 뭐 한 5를 줘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10을 주면은 조금 더 넓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셀과 셀 사이에 공간도 뗄 수가 있어요. 셀 스페이싱인데 셀 스페이싱은 볼까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오로 주니까 이렇게 이 테두리 선이 굵어졌죠. 이것이 셀 스페이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나중에 다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이 테이블을 만드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하고 지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로스팬과 콜스팬이 있는데 로스팬은 로우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로스팬 equal to 2로 하고 요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건 지울 필요 없네. 로우를 바꿨으니까. 그러면은 보다시피 로우 두 개가 합쳐졌죠. 합쳐졌고 밑에 있던 로우는 밀려서 이런 식으로 한 한 칸이 밀려서 나와버리게 됐어요. 그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있어. 그리고 두 개의 셀을 아래 위로 합칠 필요가 있을 때 로스팬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컬스팬은 칼럼끼리 합치는 거예요. 그럴 경우도 이런 식으로 칼럼이 좀 합쳐졌죠. 하나 밀려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튜토리얼에서 보면은 시트잖아요. 시트에서 이 행 로우 두 개의 로우에 걸쳐서 우리가 멀지 시킬 수가 있죠. 합치기 멀지 셀 하나를 합친 거잖아요. 지금 또 칼럼 두 개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죠. 멀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또 합쳐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로우의 2열, 3열 칼럼의 M 칼럼, N 칼럼 두 개 합치는 거. 이 원리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거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그러한 기능을 구현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정교한 기술들이 이용이 되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 외에 몇 가지를 간단히 더 보자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보드 컬러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드 컬러 이걸 뭘로 할까요? 그린으로 해볼까요? 그린 하면은 색깔이 그린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을 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경 컬러를 말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이걸 그냥 컬러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백그라운드를 줄여서 BG라고 그냥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BG 컬러 그래서 뭘로 하죠? BG 컬러를 레드로 할까요? 그러면 바탕색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게 아니고 이거군요. 보면은 요 배경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배경색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 그죠? 이것도 웹페이지입니다. 구글이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 구글 닥스라고 하는 웹페이지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구현할 때 이런 색상을 배경색을 지정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봤던 그걸로 이거죠. 보드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규칙을 이용해서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타이틀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지금 여기다 넣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크기도 한번 지정해 볼까요? 그래서 크기는 지금 이거는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또 지워버리고 지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크기의 위드스 폭이죠. 폭을 예를 들어서 200을 주겠다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높이는 height죠. height는 또 이렇게 300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요거는 40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의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정하는 것은 width와 height 이 두 개로 조정을 합니다. 그 테이블 캡션도 줄 수가 있는데 캡션은 제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그냥 캡션 합니다. 캡션에서 This is caption 하면은 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캡션이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표의 제목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기술들이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